노동관계 법안이 좌초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한 말입니다. 읍소 모드에서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혁신 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청년 세대의 생존이 달린 만큼 정쟁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는 겁니다. 노동,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달 초 주장했던 총선 심판론을 넘어 역사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라는 표현을 다섯 번이나 쓸 정도로 안타까움을 쏟아냈습니다.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 데는 생각을 할 때 박 대통령은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 국가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내년에도 4대 개혁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상공업계 대표들은 오늘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핵심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